오늘은 예수님의 세례에 나타난 세 가지 특징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세례는 요단강에서 이루어지죠. 요단강은 여러분 성경 전체 속에 어떤 장면이 기억이 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날 새 역사를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무슨 강을 건넙니까?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대제사장들이 제사장들과 함께 뭘 메고 들어가죠? 언약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그 언약궤는 누구를 예표한 그림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구약의 예표처럼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의 근본적 차이가 뭐냐 하면 성경을 좀 한 군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5절을 보세요.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단강에서. 자, 그리고 9절을 보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어디에서 세례를 받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5절에도 요단강에서, 9절에도 요단강에서 이렇게 같은 문장으로 글자 하나 안 틀리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5절과 9절을 정확히 원문을 비교해 보면 헬라말 자체가 달라요. 그거를 저녁 시간에 골치 아프게 헬라말에는 이런 설명보다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절에서 말한 요단강에서는 요단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요단 안에서라는 말은 곧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완전한 세례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물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허리에까지만 차도 요단 안에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슴까지만 차도 요단 안에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완전한 세례가 아닌 의미로서 요단 안에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시던 이 세례는 정확하게 어떻게 번역을 해놨는가 하면 어떻게 원문에 쓰여져 있는가 하면 요단 강 속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요단 강 속에서라는 말은 어떤 개념이 감춰져 있는가 하면 물에 완전히 잠겼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완전한 죽음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의 특징은 무슨 세례죠? 회개의 세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의 세례의 성격과 특징은 정확하게 회개의 세례예요. 그런데 그 세례를 누가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었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 그 오늘 5·6부 통합에서 여기 이제 수백 명 36기 새내기들을 앉혀놓고 좀 색다른 형식의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이 예배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래요. 뭐 저도 할 말이 많지만 그냥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었어요. 예배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되물어볼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드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말이 되는 사건입니까? 안 되는 사건입니까? 예? 말이 되는 사건이에요? 안 되는 사건이에요? 안 되는 사건이죠.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세요?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의 몸을 입고 오세요? 자기를 망가뜨리시고
자기를 무너뜨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어떤 무너짐도 망가짐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 은혜가 그대로 우리에게 흘러들어왔다고요. 예배가 뭡니까? 형식을 예배하는 건 예배 아닙니다. 예배 자체를 예배하는 건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뭐겠어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서 생명을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그 일이라면 망가진 들 어떻습니까? 예배의 순서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배의 형식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분의 질문에 내가 대답은 안 했어요. 여기 앉아 계실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라 제가 허물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젊은이들이, 우리 어린 생명들이, 우리 중학생들 얼마나 풋풋해요. 어 하고 들어가잖아요. 어? 우리 3.1교회 중등부도 있다! 라는 비명 같아 들렸어요. 이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자라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의 거죽을 뒤집어 씌우시고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고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배의 형식? 예배 폼?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성경에 예배는 요런 순서로 드리십시오. 있어요? 예수님이 그럴까봐 일부러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일부러. 생명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교조적이고 형식주의에 붙들려 있어요. 그 생명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목사가 망가져도 돼요.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망가지셨는데, 하나님이 죄인의 몸을 입고 죄인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앞에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는 평등의 원칙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도 웃기고 재미있어서 이걸 좀, 이런 거 잘 안 적는데 그냥 한번 적어와 봤어요. 그 평등의 원칙이 뭐냐면 사람은 40이 넘으면 지식적으로 평등이 온대요. 똑똑한 사람하고 안 똑똑한 사람의 차이는 누가 신문을 꼼꼼히 읽느냐 안 읽느냐로 구분이 된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는 다 비슷하대요. 40쯤 살면 알 거 대충 서로 다 알고 배워봐야 거기서 거기고 좋은 학교 나와봐야 답답한 것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50이 넘으면 얼굴에 평등이 온답니다. 이 50이 넘으면 가죽도 질겨져가지고 성형도 잘 안 먹힌대요. 이것도 20대나 잘 먹히는 거지. 괜히 견적만 많이 나와가지고 경제에 손실만 가져다주는 얼굴들이 된다는 거예요. 50이 넘으면. 그리고 60이 넘으면 성에 평등이 찾아온대요.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자꾸 발생하고 여자는 점점 남성 호르몬이 왕성해져서 어삐싸해진대. 누가 부인인지 누가 남편인지 구분이 안 간다래요. 여자가 목소리가 커지고 남자가 감성적이 되고 괜히 센치해지고 나는 뭘까 쓸데없는 생각이나 하고 뭐긴. 70이 넘으면 건강에 평등이 온대요. 건강에.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한두 개 질병 다 달고 살고 그저 안 건강한 사람도 대충 큰 차이 없고 건강에 평등이 온다는 거예요. 80이 넘으면 재산에 평등이 온대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안 갖고 있는 사람이나 요단강 건너갈 날 별로 가까웠는데 그게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80줄에 들어서면. 90이 넘으면
생사의 평등이 온대요. 죽어 있는 사람이나 그냥 살아 있는 사람의 별 차이 없어진다. 근데 여기 결정적 한 방이 있어요. 성도의 평등은 뭘까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평등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인생들을 찾아서 자기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세례 요한에게 물에 잠겨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자, 이때 나타난 세 가지 사인이 있었어요. 첫째 사인이 뭐냐면 성경을 잘 보세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0절을 보십시다.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여러분, 올라오실 때와 또 중간쯤 보니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성령님은 내려오세요. 그래서 맞물립니다.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요단을 걷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잠겼다는 것은 요단을 걷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일 이 요단을 건너요. 여러분, 요단은 죽음 전후 천국 가기 전에 건너는 강이 아니에요. 요단강 건넜더니 거기 바로 천국이 펼쳐지던가요? 여호수아서에 드디어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죠. 거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출발 지점을 얘기합니다. 이 요단강의 세례는 백성들과 예수님이 뭘 천명하는 사건인가 하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건네는 강의 개념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가나안의 새로운 전쟁이었고 정복의 싸움이었어요. 예수님이 드디어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요단강에서 새로운 사역을 천명하시는 사건이에요. 이때 첫 번째 사인은 뭐냐면 하늘이 열립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열린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 말은 하늘이 임하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것처럼 이해를 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자, 제일 비근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가 문에 기대어 서 있다가 거지 몰골이 된 아들을 보자 어떡합니까? 뛰어요.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가까워집니다. 성경에서 가깝다는 얘기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는 말은 우리 쪽에 주권이 없어요. 예배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사건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이 내려앉아요. 하늘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하늘이 가까이 와요. 그리고 두 번째 사인이 뭔가를 보십시다. 자, 10절을 다시 보세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뭐가 내려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여러분, 이 비둘기의 형상은 어디서 만났던 기억이 혹시 안 납니까? 이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상은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 때 모든 심판이 끝나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새 땅을 알렸던 조류가 어느 짐승입니까? 비둘기입니다. 새날 새 땅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 나타났던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현상을 좀 보십시다. 자, 성경을 보세요.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11절 다 같이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성부 아버지의 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기에서 너, 유 할 때 이 너라는 헬라 말이 수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대문자로 쓰여 있어요. 그 대문자로 쓸 때 이 용법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너! 그 뜻입니다. 바로 너!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맡기면서 정확하게 지적할 때 바로 너! 이때 유를 대문자로 씁니다. 대문자로 써져 있어요. 예수님에게. 이 말은 그 수천 년 동안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서 예고하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예수님을 정확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지목하는 사건입니다. 바로 이 아들이다. 이 아들이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은 왜 오셔야 했나요? 아까 하늘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갈라졌다 그랬어요. 갈라졌다. 이 갈라졌다는 말이 마가복음에 정확히 시작할 때 나오고 끝날 때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빨리 찾아가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자, 38절.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의 휘장이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져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치상. 근데 이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 어디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이 말은 인간이 찢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찢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하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습니다. 이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정확히 아래로 찢어집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처음에 하늘이 찢어지고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열린 문이 드러나고 열린 길이 발생합니다. 그 길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고 오는 역사 속에 새롭고 산 길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결론으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멋지죠? 이 그림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그림 계속 띄워주십시오. 이 나무의 이름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이 나무는 경북 예천에 가면 예천 고향인 분들은 아실 텐데 예천 고향인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천. 그 어떻게 한 분도 안 계세요? 이 많은 아 저기 있네요. 예, 이 나무 이름 뭡니까? 죄송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물어서. 이 나무 이름이 석송영입니다. 나무에 자, 나무에 대해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이 나무는 문화재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는 특이하게도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1928년도에 어느 부자가 기증을 한 나무인데 이 나무의 키는 불과 10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가로 세로 동서남북 방향으로 넓이가 25m 곱하기 30m. 그러니까 평수로 저 나무가 차지하고 있는 넓이가 326평. 키는 10m밖에 안 되는데 옆으로 퍼진 거예요. 얼마나 넓습니까? 지금은 저 나무가 상할까 봐 그 옆에 이제 철책을 쳐놨다 그래요. 근데 저 나무가 철책이 채워지기 전에는 누구나 와서 저 나무 밑에서 쉼을 얻습니다. 쉬었다 갑니다. 저런 나무예요. 자, 그런데 저는 교회를 이 자연에 비유해서 무엇으로 비유할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삼일교회는 저런 나무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수많은 청소년들이 저 나무 밑으로 들어와서 푸르름을 맛보고 생명을 얻고 쉼을 얻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지가 뭐라 그랬어요? 이 인류는, 우리가 룻기 강해를 할 때 둘째 날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모든 인류는 안식이 깨어지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래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복된 날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죄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파괴된 게 안식이 파괴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헛바퀴를 돌려요. 끊임없이 부지런히 땀 흘리면서 막 하는데 다람쥐가 쳇바퀴 안에서 도는 형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낭비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되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늘 제자리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피곤해요. 허무해요. 하루를 마치고 나면 이게 사는 건가? 회의가 들어와요. 안식이 깨져서 그래요. 근데 인간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안식을 찾아서, 안식을 위해서 싸우고 분투하고 쉬지 못해요. 안식을 위해서. 그 말은 인간에겐 참된 안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안식에로 초대를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영원한 그리고 참된 안식을 위해서 우리 10대 아이들 보면 너무 가슴이 미어져요. 아니 어쩌다가 이 대한민국이 아이들이 그 성적이 뭔데, 부모들이 왜 아이들을 성적에 묶여서 아이들을 불행하게 밀어붙입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아니 성적 잘 안 나오면 어때요? 애가 인생이 망가집니까? 뭐 어떻게 잘못됩니까? 자꾸 밀어붙이고 푸시하고 아이들을 압박합니다. 그 성적 때문에 고층 아파트에서 애들이 몸을 날려요. 이게 무슨 재앙입니까? 이게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아픔이 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이 땅에 재현돼서는 안 돼요. 애들마저도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공포에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듭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께 집중할 때 거기에서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분만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몸을 찢었어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뭘 해다가 바치려고 그러고 뭘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실 때 그 안에서 인간은 세 번 태어나죠. 인간은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언제 태어납니까? 결혼을 할 때 인간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인생에 대해 새롭게 태어나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롭게 태어납니다. 병아리가 부화되기 전에 그 알껍질 속에 있을 때는 거기가 자기 우주요, 자기 전 세계예요. 그런데 때가 되고 기한이 되어서 그것을 쪼고 깨고 나오면 안의 세계와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또 있어요. 하물며 물질 세계에도 이런 원리와 이런 논리가 있건만, 왜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이 세상에서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하고는 비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부유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까요? 이걸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갔다가 막 박치기하고 흔들어도 겁나지 않아요. 담대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만이 가질 수 있는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 3.1교회 젊은이들이 그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쉼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육체를 찢었어요. 그 사인으로 세례할 베푸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를 찢어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집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번 두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는
특별히 그 진리의 세계로 말씀을 따라가다가 여러분 인생에 전무후한 기적과 대박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양 하나, 우리 함께 기도해.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두 주간의 특세를 통해서 내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되 하늘이 내려앉는 경험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르시고 이 땅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하늘문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